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서 그 예전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이제 읽다가 좀 감동이 되거나 또 깨달음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타이프를 쳐서 한 번씩 꺼내보곤 하는데, 요즘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해만 바뀐 게 아니라 저도 좀 더 성장하고 또 좀 더 성화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제가 반복해서 그 메모해 둔 것을 읽고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 소개글 한 대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꿈을 꾸라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마음속에 늘 자신이 이룬 꿈이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이다. 이 주장하는 흐름을 아시겠죠? 저는 이 흐름에 정말 동의가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꿈을 꿨더니 그 꿈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게 전수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다. 이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어린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라는 대선수를 배출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 이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냥 뭐 모든 걸 난 다 이루었어, 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했어, 그게 가장 나쁜 생각이에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걸음만 가는 거거든요. 한 걸음만 열심히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을 옮기고 한 걸음을 옮기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원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또 꿈이 성취가 되고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루어진 꿈이 오늘 동양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엄청난 꿈을 꾸려고 애쓰는 그거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이 버거우면 반 걸음만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냈냐가 아니라 나는 꿈을 꾸었다. 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변화된 자들이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또 이제 오래전에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관점으로 이게 약속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을 다시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로 아브라함 부부는 엄청나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낙심해 있었는지 몇 주 전에 이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 들려질 때 그 상황과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떤 상태인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 같은 게 뭐 좋은 게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벅찬 꿈을 선포하시는데 본인이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막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가슴 벅찬 꿈으로 이것이 다가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사라처럼 한번 목사님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그거 말고 뭔 소리 하겠어. 이렇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이런 말씀으로 전락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게 우리 꿈이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꿈으로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의 나이에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아는 사람 다 떠나가지고 홀로 이제 그 여정이 시작,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이 꿈으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던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겁니다. 아까 사라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나한테 뭐 선한 게 나겠느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의욕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깔아앉아 버렸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게 느리세요.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세요. 천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 아닙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그 인간들끼리 그 대화할 때는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게으르다예요. 그래서 뭐 퀴즈 대회 같은 것도 초등학교 1학년들 놓고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그럼 게으르다 그래야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가 아니라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다. 이게 그 조급하다, 서두르다. 이게 잠언 21장 5절에 나오거든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세우지 않고 조급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제가 인용해 드린 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 임했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니까 토끼는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경기에 임했고 거북이는 경쟁 상대인 토끼를 의식한 게 아니라 목표점에 도달하는 목표점을 의식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토끼에게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토끼가 막 달리다 보니까 의식하고 있는 경쟁 상대인 거북이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죠. 바로 이제 들어오고 자는 거예요. 쉬었다 가도 되겠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거북이는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어요. 이제 막 그때부터 아, 이길 수 있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그냥 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왜? 거북이에게 관심은 낮잠 자고 있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에게 관심은 목표 지점이에요.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라면 게임하지 할 때 절대 안 하죠. 그 질 것 뻔한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래서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로 계속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토끼로 살았습니까? 거북이로 살았습니까? 대부분이 토끼로 살죠. 왜? 이건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요. 선행학습.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요. 이 효과 없다고. 뭐 무슨 책이든 좀 읽어보세요. 이 효과 없다 그래요. 왜 합니까? 토끼가 하고 있으니까. 얘가 하고 쟤가 하는데 이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상을 따름이에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정신없이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별로 쓰이질 않는데요. 전공? 꿈을 따라 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한 뭐 100에 한 명 될까요? 점수 보고 과를 정해가지고 4년 내내 괴로워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거북이처럼 인생의 목표를 완주하는 데다 두지 않고 라이벌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이민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교회가 그냥 조금 성장하는 그 순간 담임 목사가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갑자기 거만해지고 막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러다가 쫓겨나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토끼가 된 거예요. 옆에 교회 목사들보다 내가 굉장히 빠르네? 그 낮잠 자고 가도 되겠다. 아, 이렇게 사람을 내가 많이 모으는데 뭐 나 쫓아내겠어? 이게 다 토끼예요, 토끼. 아브라함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낙심을 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비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토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북이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요. 상황을 자꾸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새해가 들어와가지고 잠언 21장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조급하게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은 조급한 자예요. 왜?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부부를 막 속성으로 막 후닥닥 그렇게 아들 주고 막 그냥 막 아무런 양육도 안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천천히 주셔야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끼처럼 항상 라이벌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간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자꾸 외치잖아요. 개는 지지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기차가 막 개가 크게 짖는다고 갑자기 빨라지고 안 짖는다고 막 천천히 뭐 우리도 한숨 자고 가자 그런 거 없습니다. 기차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기에 이게 부지런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그 실패했던 그 지점을 우리가 착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새해 하나님 앞에 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갖고 계시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선포하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처럼 옆길로 새기 때문에 자꾸 초심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아, 우리 왜 결혼했지? 그리고 여러분 그 막 그 결혼 약속하고 막 집 구하러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꿈들을 꾸었습니까? 안 꾸셨어요? 다 꾸었잖아요. 그 첫 아이 임신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초심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초심을 갖고 꿈꾸던 것들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막 온 세상이 막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래갖고 어떡하냐? 그래갖고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느냐? 거북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2절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주 이걸 되뇌게 하시고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마음의 상실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또 그걸 반복하세요. 그게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뭘 지금 강조하십니까? 그 조카 롯이 떠난 게 그게 아쉽고 섭섭하겠지만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가 12장에서 너에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꿈을 기억하거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15장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2장에서 주신 꿈을 지금 되뇌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반복 반복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칠 때마다 그냥 뭐 막 보약 따려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지치면은요 자꾸 꿈을 심어줘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가질 때 나는 확신하며 기도한 게 있었다. 기도한 게 있지 않나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그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뭐 자주 드렸지만 시골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지만 교육학 박사보다 나으셨어요. 계속 어린 저 보고 심어준 게 꿈이에요. 난 네가 요셉같이 뭐 하여튼 막 계속 이제 뭐 또 어릴 때는 요셉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인물들 안 나온 인물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너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맨 어릴 때는 하여튼 뭐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꿈의 아들이 되거라. 뭐 계속 그렇게 저에게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 원리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뭐 그냥 주식이 얼마 올랐대? 어디다 투자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딴 데 가서 하시고요. 다락방에서 모이시면 하나님이신 꿈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꿈을 주셨다. 이 꿈이 드디어 응답이 되는 이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거를 가게 하시고 그 응답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꿈을 계속 선포하고 꿈을 나누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요, 저는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그냥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오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되면은 현실이지만 지금부터 꿈꾸자고요. 같이 꿈을 꾸자고. 하나님 저 가평 우리 마을에서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참 저는 지금 그곳에 장애인 작가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싶어요. 장애인 엄마 또 장애인 언니 동생 지친 분들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난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 원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이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 안 믿는 사람이 막 명소가 되기를 원해요. 왜? 자기들이 겪은 거는 그냥 비싼 돈 주면은 막 그냥 침대 좋은 거, 막 어디 뭐 인테리어 잘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봤지만, 가평 우리 마을은 이제 지금부터 승부거든요. 여러분, 그 지난주 보여드린 그림 보고 와, 탄성은 저질렀지만, 가평 우리 마을이 그냥 뭐 건물만 잘 짓고 막 커피만 맛있으면은 교회가 그거 뭐하러 그런 거 하느냐고요. 하면 안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평 우리 마을을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지친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꿈꾸시면서요 프로그램을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 걸리더니 이 팔짱 딱 끼고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딱 가보더니 이거 뭐 이거였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 와서 사람들이 그 한 시간 막히면 한 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왜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주님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커피도 맛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설계하시는 뿌띠프랑스 설계하신 교수님이 재능 기부로 그것들을 꿈으로 해주셨다 그랬는데 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랜드에서 전문가 직원 두 사람을 파송해 지난번 건축할 때 또 두 분을 보내주셨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컴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 두 사람을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회장님이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 안 듣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로 직원 두 사람을 파송하고 이게 그 이랜드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 돈으로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비를 지금 주고 있대요. 그 왜 그래야만 됩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이에요.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은 진짜 독특한 그래서 그곳에서 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약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 꿈꾸면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저의 꿈만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꾸 꿈꾸러 현장을 오시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그냥 꿈꾸세요. 그냥 꿈꾸시면 돼. 안 가셔도 드림센터 사역하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드림센터를 우리가 사회화는 했을 때 저기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저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꿈꾸자고요. 하나님이신 꿈을 자꾸 선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 이제 커피만 마시고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그냥 와 인테리어 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이제 당장에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메일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꿈을 계속 공유하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예요. 그 조근호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 편지라고요. 이제 매 월요일마다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보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월요 편지를 보니까 시 하나를 거기서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시를 보내줬어요. 이 시 제목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이겁니다. 자, 그 시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많은 돈을 기부할 생각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주었던가? 미래에 멋진 저택을 짓고 싶은 나는 오늘은 무엇을 지었던가? 달콤한 몽상은 행복에 젖어들게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제가 이 시를 카피해가지고 묵상을 하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몽상가 이거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몽상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몽상가들은요 실행이 약해요. 그리고 오늘이 게을러요. 오늘 게으른 걸 그걸로 그냥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이 강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하지? 제가 1만 선도 파송 운동 선언하고 10년 동안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때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1만 선도 파송 운동 때문에 시간에 얼마나 뺏기는데 내 이번 주 설교 조금 부실한 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떼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늦어져서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고 잠을 못 이루는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큰 꿈을 꾸고 있더라도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꿈을 펼쳐 보이시고는 하나님의 그 방향 전환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꿈만 잔뜩 심어주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장차 일어나게 될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고 현실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그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는 너무 감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호소합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고는 또 좀 이따 28절에 만약에 거기서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좀 있다가 또 바로 또 숫자를 좀 줄여요.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래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영화 신들러리스트 생각이 안 나세요? 내가 타고 다니던 이 고급 자동차만 팔았더라도 내가 그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유태인 내가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어. 나중에는 이 금니발 이거 내가 뽑아가지고 팔았더라면 유대인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쉰들러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마음으로 놀랍게 존경합니까? 현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이거 팔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 꿈이 회복이 되고 장차 주실 꿈을 가지고 가슴이 벅찼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몽상가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이것 때문에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일 할 일은 막 엄청 꿈을 크게 말하는데 오늘 안 해요. 오늘 우리 당장 가평 우리 마을은 아직 연말일 그 2학기 그 하반기고요. 성가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몽상가로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뭐 엄청 많죠, 이 악한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을 꼽으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딱 꼬집어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결론을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행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배경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꼴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걸로 치면.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동성애 그러더니요 이제는 그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요. 나쁜 쪽으로.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진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동성 부부 넘어 한 아이 두 엄마 인정 나선 독일. 뭐 짐작하시죠? 이제 여성 동성애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뭐 혼인 신고도 되니까 결혼을 했어요. 뭐 애는 뭐 여자 둘이서 낳을 수는 없을 거고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입양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정은요 한 엄마와 한 아빠가 아이들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독일에서 그 선진국에서 이제 엄마 둘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면 얘가 우리 엄마 두 엄마 아빠는 없고 엄마만 둘이다. 그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결혼식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결혼식이 신랑이 두 사람이고 신부가 세 사람이에요. 그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두려운 건요 우리 아들의 아들 세대가 가면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 제가 좀 막 강권적으로 제가 여러분 좀 매달려 때를 쓰고 싶은데요 이 책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게요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이게 몇 살짜리인가? 세 살부터 여섯 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각 연령별로 고등학교 연령까지
이게 성경적인 성교육 시리즈예요. 이거를 만들었더니 막 또 이제 막 반대하고 막 이 문제를 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개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들하고 막 부산에 차 몰고 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 판권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 통해서 미국 그 출판사에 막 사정을 하고 한국 정서가 이렇다 한 번만 받아라, 미국은 그 원판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는 그걸 일절 허락을 하지 않는데요. 1년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이게 내일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우리 오늘이죠, 오늘부터 홈페이지 오시면요 이 책 강의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런 말 20년 만에 처음 합니다. 저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신다 생각하고 이 책 구입하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엄마는 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관의 혼란에 이 시대에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할 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할 일이 자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결론을 오늘 이렇게 저는 맺기 원합니다. 요즘 한 구절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어제 한 구절 묵상을 제가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이더라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한번 적군을 향해 달리기 원합니다. 한번 담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할 수 없으니 전제가 뭡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월 둘째 주예요. 작년 기억하시죠? 와, 세월 빠르다, 한 해가 벌써 기울어지네 그랬었는데 지금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 할 일, 늦추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의미 있는 찬양으로 이를 둘째 주 찬양하기 원한, 저한테는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분당 우리 교회 창립 첫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에요. 꿈을 달라고.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시작이 되는데 꿈 없이 시작되지 않기 원합니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 꿈을 꾸면 난관도 많아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생각하십시오. 내가 꿈을 꾸면,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을 이루면 제 존재가 꿈이에요. 우리 아들이 또 제 딸이 제게 하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저는 아빠의 꿈을 담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가 될래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뭘 하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아빠가 꾸던 그 꿈, 그 꿈을 나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른 기성세대 여러분이 꿈을 꾸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존재가 꿈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꿈이 됩니다. 오늘 갈렙이 꿈을 꾸며 선포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분당 우리 교회 창립 예배 첫 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 꿈은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꿈꾸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 꿈꾸면 난관이 찾아와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꿈꾸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이 처음 시작될 때 이 남자 또 이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엄청난 꿈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꿈으로 출발했거든요. 응답이 드디되기에 생각만큼 잘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토끼라서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꼬린 지점에 관심이 없고 거북이 이기는 거예요. 맨날 조급한 거 아닙니까? 왜 난 이렇게 드디어 응답이 되느냐고. 오늘 하나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토끼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걸 자랑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고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성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내가 내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난관도 많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어려움도 많고 적도 많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꿈을 나옵니다고 하나님 앞으로 이 꿈을 주님 앞에 다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꾸며 나는 이 덥새 존재가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에 뜻을 갈래처럼 모든 믿음의 꿈을 꾸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는 게 없지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밝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에 반응하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것 한 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꿈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호흡이 연장됐다고 했을 때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 벅차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했던 갈렙처럼 믿음으로, 꿈으로, 확신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달려갈 때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윤택한 한 주가 되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